네, 가성비도 뛰어난데 이번엔 색깔까지 멋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아주 멋진 기타를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이 색상이 뭐 어마어마하죠. 진짜 프리즘 맞네요. 이게 다 있네요.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어요. 네. 볼까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보통 빨주노초가 빨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서 정말 7가지 레인보우 색깔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네, 레인보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프리즘 모델은 사실 이 에피폰에서 나온 모델이 처음이 아니고 원래 이 프리즘 하면 딱 떠오르는 기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디메올라 기타예요. 알디메올라가 이전에 그 PRS에서 PRS. 네, 출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타 백에도 그 알디메올라 PRS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이제 그 디자인적으로 너무 강렬한 색상이기 때문에 좀 똑같죠, 지금 색상 구성 자체가. 아, 요렇게 구성했네요. 네네네. 노랑으로 시작해서 그쵸, 초록으로 끝나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요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보면 완전히 같은 지금 색상 구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디메올라 프리즘. 그래서 이 프리즘 하면 사실 먼저 떠오르는 모델이 이 모델인데 이게 레스폴 형태에다 이렇게 얹어져 있어도 좀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멋있네요, 멋스럽습니다. 이거. 지금 뭐 프리즘의 이 디자인 자체를 PRS에서 그냥 이렇게 비슷한 게 있다라는 것만 뭐 참고할 정도고 뭐 기타 자체는 완전히 이게 다른 기타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트리뷰트, 레스폴 트리뷰트 모델의 프리즘 플러스 아웃핏이고 뭐 알디메올라 시그니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색상 자체가 레인보우 프리즘이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하면 연상되는 기타가 사실 저게 먼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건속가가 141만 2천원인데 지금 할인이 30% 적용돼서 96만원입니다. 96만원. 하드쉘 포함되어 있고요. 네, 하드케이스가 상당히 예쁘죠? 네, 튼튼한 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100만원 이하에 아주 디자인이 강렬한 레스폴 하나와 그리고 하드케이스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역시 가성비의 끝판왕 브랜드라고 할 만하죠. 자, 지금 이렇게 레스폴 트리뷰트 프리즘 플러스 아웃핏의 외관을 보고 계신데 이게 너무 외관이 화려하면은 또 좀 쉽게 질릴 수도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역대 쓰셨던 기타 중에 제일 디자인적으로 화려했던 게 뭔가요? 아이바네즈 연두색이죠. 아이바네즈 연두색이요. 네, 저는 쉑터 핑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형광 연두색이었어가지고 진짜 빨리 질려요. 아, 그렇군요. 예. 자, 여러분, 강한 색은 단색일수록 빨리 질려요. 예. 이왕 강할 거면 색이 7개 7개 정도 있어야지 좀 덜 질려요. 그래서 아예 그냥 질릴 때쯤엔 내가 이쯤에 질렸다 그러면 계속 여기만 보세요. 예, 밑을 보고 여기다 질렀다 그러면 중간만 보시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시선을 다른 데다 두시면 그래도 단색보단 좀 덜 질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트리뷰트 프리즘 외관을 일단 강렬한 외관부터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전장팩 1cm 그리고 무게는 3.93kg로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무기가네요. 무게는 47mm 12플랫 뒷둘레 80mm. 레스폴 특유의 그런 특유의 그 둔탁한 큰 하드웨어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탑은 카브드 하드메이플 AAA 플레인메이플 비니어가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레인보우로, 촥 레인보우로 색깔을 입혀놨습니다. 바디는 마호가니고요. 넥은 마호가니 1960년대 슬림 테이퍼 디프로파일 넥인데 슬림이라는 말을 잘 몰라서 80mm로 만들어놨어요. 여기는 좀 슬림해요. 네. 디프로파일이라는 건 여기가 이렇게 좀 평평해요. 그렇죠. 거기가 좀 중간이 좀 평평하다는 건 이제 산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뚱뚱한 아이바니즈죠. 그렇습니다. 너트 너비 42.8625mm 그리고 지판에 포페로가 올라가 있고요. 이게 좀 특이점이죠. 네, 지판 공기는 305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29mm, 깁슨 스탠다드죠. 프렛은 22 미디엄 점프 프렛, 그리고 넥 픽업에는 57 클래식, 브릿지에는 57 클래식 플러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57 세트죠. 야, 좋다. 네, 이게 이제 험버커 말고 시리즈 패럴렐로 이렇게 분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넥픽업 볼륨, 브릿지 픽업 볼륨, 그리고 넥픽업 톤이 푸시포라면 시리즈 패럴렐이 되고요. 브릿지 픽업 톤이 푸시포라면 시리즈 패럴렐이 됩니다. 3웨이 픽업 셀렉터 가지고 있고요. 락턴 튜너매틱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어우, 좋다. 이거 팬더 클린톤이고요. 소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네요.
아 지금 올려놔서 그렇군요. 아니 아니 이제 올릴 겁니다. 이제 패러렐로. 네. 굉장히 잘 빠지죠. 스트레적인 성향이. 네, 어, 이 사람들 참. 이 험싱엄이 가장 유의미한 예. 브랜드. 험싱 결합이. 어, 확 빠지네 진짜. 네. 마샬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쏘는 맛도 있고요. 패러렐. 자. 쫙 빠지네요. 빼면? 빼면? 어이 좋다. 톡 쏘는 맛 선생님 어. 오늘 마침 또 콜라 틸 입고 오셨는데. 아 그러네요. 네. 또 이 톡 쏘는 맛과 잘 어울리네요. 네. 네. 팬더에다 이제 레드락스를 굿! 좋습니다. 마샬 한번 마샬 클린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샬 게인. 마샬 오, 좋다. 굿. 네, 여기 마샬 게인에다가 좀 TS나 TS를 살짝 섞어서 좀 하이. 좋아, 좋아, 이 정도까지 좋아. 사운드가 뽑히는 야. 그런 모델이네요. 네, 반주에 묻혀서 한번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A로 야, 좋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프리즘이 뭐 사운드가 아까
들어봤던 것처럼 너무 무겁거나 막 둔하거나 하지 않고요. 충분히 깔끔하게 잘 빠져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시리즈 패럴렐에서 스트레칭 감성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하이게인이나 메탈 쪽이 아니고 뭐 하드락 정도 예, 그 정도 블루스 오히려 네, 좀 더 스트레이트적인 성향으로 더 활용도가 높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생각보다는 빈티지 성향이고 사운드가 무겁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레스폴 트리뷰트 프리즘 플러스 아웃핏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야, 진짜 이쁘네요. 네, 이쁘긴 참 예뻐요. 네, 화려하지만 좀 덜 질릴 것 같아요. 예. 네. 자,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 헤드러쉬 킥보드 1편이었는데요. 여기 헤드러쉬. 저 이제 제가 팔겠다고 막 얘기했었던 원래 갖고 있던 헤드러쉬 팔겠다고 했었던 요즘에 뭘 빨리 사면 바보야? 네, 예. 기다리는 게 무조건 예. 승리하는 일이죠. 네, 생당님 언젠가 병호 선생님의 명언으로 노인을 위한 멀티는 없다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병호 선생님이 의욕적으로 자리까지 바꾸시며 이해하시려는 장면이 감개무량합니다. 그만큼 내가 조선시대 사람이야. 네, 그만큼 사용하기도 쉽고 UI도 잘 짜여져 있고 지난 모델에서 군더더기와 가격을 덜어낸 부담도 덜해 보입니다. 한줄평 노인을 위한 멀티는 있다 이렇게 하셨네요. 예. 진짜로 진짜 사용하기도 편하고 네. 제가 관심 갖게 진짜 충분한 그렇습니다. 가치가 있는 이펙트였습니다. 효도 멀티, 예, 효도 멀티. 네, 생각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조 보나마사 차기 시그니처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 보나마사 차기 시그니처요. 네, 조 보나마사 사실 뭘로 시그니처 할지 이제 예상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또 이거 탑을 낼 만하지 않을까. 그 양반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상도 워낙에 다양하게 네. 있고요. 질리지 않게. 그리고 색상뿐만이 아니고 이 시리즈 패럴렐을 이용해서 워낙에 사운드 예. 다채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칠색칠성 이렇게 드리도록 칠색칠성 네, 일곱 네. 가지 색깔, 일곱 가지 소리에서 소리. 칠색칠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F1의 레스폴 트리뷰트 프리즘 아웃핏 플러스 프리즘 플러스 아웃핏 모델 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가 디자인이 독특한 게 아닐 정도로 정말 특이한 모델들이 즐비하게 기다리고 네, 있어요. 오래간만인데 네, 진짜 충격적인 애들 네. 계속해서 기다리고 네. 있으니까 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저번에 네. 저희가 평소에 보기 힘든 희귀템들을 가지고 또 재미있는 시간을 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점수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에피폰 뭐 이렇게 무슨 우리 저 섹터 이런 거는 그냥 점수 주지 말까요? 다 고득점이야. 네. 몇 대 몇? 9.0, 8.5. 네, 준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냥 에피폰 그냥 평범한 썬버스터 이러면 8.5 드렸겠지만 이거 색상이 너무 화려해서 그렇죠. 0.5 좀 더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제 뭐 색상이 올라간 만큼 값도 약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아직, 있는 가성비 최고의 디자인, 최고의 색상. 네, 이렇게 트리뷰트 프리즘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충격적인 모델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 야, 이거 뭐야? 나 뭐 해야 돼? 기어 타임! 야.